네, 됐어요.
게 늘 제자리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1과 1.5포인트에 있는 이 인접근은 승부 출발 어디가 됐던 출발 지점으로 1, 2, 3 거의 도착 지점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일목적구가 이제 옆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 옆으로 이동은 반칸씩 따져요. 자, 1.5포인트에서 반칸. 두 번째 포인트가 됐죠. 그러면은 수구 출발의 범위가 여기까지가 된 거예요. 자, 이 안에서 완팁이 제자리가 된 거예요. 자, 여기서는 수구 출발 요 범위에서 무팁이 제자리였죠. 출발과 도착 범위. 자, 요게 반칸이 같으니까 여기서는 이 범위에서 완팁이 제자리가 되는 거예요. 팁이 어떻게 들어가요? 시계 방향으로 들어가요? 중팁이에요, 중팁. 중에서 옆으로 운동하는. 부드러운 테이블. 그러니까 제 강의를 끝까지 처음부터 비교해서 안 들으시면 저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 자, 부드러운 테이블에서는 중팁. 그리고 뻣뻣한 테이블에서는 상단에서 팁. 자, 예, 아셨죠? 네. 네. 자, 절반을 틀려는 위치가 여기죠. 자, 완팁으로 채야지만 없는 제자리예요. 그러면은 중, 완팁으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출발과 같은 지점으로 올라갑니다. 기울기가 또 기울어져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코너 쪽에서 간다. 똑같이 중, 완팁, 절반. 출발과 같은 지점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패턴이 정리가 됐죠. 여기서는 무팁 제자리, 여기서는 완팁 제자리. 또 반 이동하면 2팁이 제자리가 됩니다. 또 한 번 움직이면 3팁이 제자리죠. 수구 출발 범위는 훨씬 더 넓어진 거예요. 안쪽으로 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번 가볼게요. 자, 노란금 수구로 일목적구를 치렸는데 3팁으로만 쳐야 제자리에 오죠. 그래서 절반을 치려고 갔더니 그 자리에 출발이. 그러면 3팁 치면 제자리로 오겠죠? 이 분이 딱 맞는 거예요. 3팁. 제가 왜 황금 포인트라고 하는지 알겠죠? 다들 이렇게 치세요. 여기까지 떨어지면 된다고 치는데 사실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시는 거거든요. 네, 들으니까 알겠죠. 절반 치면 거의 다 이렇게 와요. 여기서 무회전 절반 치면 얼추 이쪽으로 오고, 이쪽에서 회전을 어느 정도 치면 얼추 이쪽으로 와요. 요건 이제 이론으로 확실히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번에 회전 빼는 걸 알려드릴게요. 그렇죠. 자, 노란공 후구로 무팁, 완팁, 투팁, 3팁 제자리에 포지션이 있는 걸 치려니 출발 여기고 도착 여기로 오겠죠. 3팁으로. 근데 이 이적구를 맞추기 위해서는 반칸 두 번의 이동이 필요하죠. 그러면 3에서 2를 빼면 돼요. 그러면 1이 남죠. 완팁. 간단하죠. 자, 여기서 이제 의문이 있는데 제가 몇몇 분들하고 이 얘기를 해봤어요.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또 스스로 연구를 한번 해봤는데 네. 일목적구가 쿠션 쪽으로 갈 때랑 일목적구가 이 완포인트 밖으로 벗어날 때랑 다르지 않냐. 근데 막상 쳐보니까 별 차이 없이 와요. 그래서 왜 올까 고민을 해봤더니 자, 여기서 절반 치는 기울기는 이렇게 되죠. 여기서 절반 치는 기울기는 얘보다 더 서 있죠. 그만큼 여기 있는 절반은 멈추션을 더 서서 갈 거고, 여기 있는 절반의 기울기는 멈추션을 더 누워서 간다는 얘기예요. 들어가는 기울기. 그렇기 때문에 도착이 같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계속 쳐보니까 이 일목적구가 원포인트를 벗어나는 위치에서 쳤을 때는 약간 오류가 생기긴 해요. 그거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5의 사수라는 시스템도 투구 출발이 30에서 74일 때가 확률이 좋지 32야나 70 이상으로 벗어나는 출발이 생기면 확률이 또 떨어지는 그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공이 나왔을 때 또 한번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루티 제자리잖아요. 제자리 포인트예요. 근데 얘를 맞추기 위해서 먹고 반찬 한 번의 이동이 필요하죠. 그런 거 만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중심집을 쓰기 때문에 일목적구와 수구하고의 거리에 따라서 지금처럼 가까운 상황에서는 공에 탄성이 생겨서 옆으로 많이 나갈 수가 있어요. 이때는 재량도 상단을 조금 두시고 빼시고 요걸 연결하시면 돼요. 얘는 지금 공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중 완팀에서 상단을 살짝 올려서 쓸게요. 반대로 루티 자리에요. 이번에는 일접구가 쿠션에 가까이 붙어 있고 수구 또한 일접구부터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때는 중팁을 써도 공이 맞고 앞으로 밀려버려요. 이때는 타단을 쓰지 마시고 중팁에서 약간만 더 타격만 해주시면 돼요. 루팁, 제자리, 반탄, 반탄. 두 번의 이동이 필요하죠. 투팁이에요. 투팁인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중 투팁으로 그냥 부드럽게 놓게 되면 맞으면 안 되는데 아 짧게 맞았습니다. 짧게 맞았어요. 그래서 약간은 타격을 해주시고 자 일접과 수구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중 투팁에서 약간의 타격을 해주시게 되면 확실히 들어가요.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죠? 좀 새롭지 않아요? 이게 짧은 학구, 특히 학구라는 거에는 올 시스템이라는 엄청난 메이커의 어떤 시스템을 써놓는데 제가 볼 시스템을 좀 많이 써본 결과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일접구의 기울기 수구와 일접구의 수구 기울기 그리고 트리쿠션의 기울기를 찾다 보면은 뭐 2.7이라는 막 10점까지 찾아야 돼요. 막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요. 그거를 어떻게 더 쉽게 풀이할까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좋은 쉬운 방법이 나왔어요. 그 방법은 일접구 있는 위치, 내공이 출발하는 위치만 뽑으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개는 전부 다 절반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포지션과 디펜스에 따라서 두께를 빼면 회전을 주면 돼요. 이렇게 응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제 응용해서 카메라 일단 나왔어요. 자, 이번에 응용해서 이제 더블 쿠션을 이용할게요. 더블 쿠션. 여기 나오나 카메라? 여기 나와요. 킹공으로 수구를 치는데 킹공을 수구로 일목적구를 치는데 옆돌리기가 아니라 거꾸로도 쿠션으로 가야 되는 경우입니다. 자, 계산은 똑같이 하시면 돼요. 루팁, 완팁, 풀팁, 트리팁이죠. 트리팁 포인트로 볼게요. 편하게 3팁 출발이에요. 3팁 두고 치면 제자리로 오겠죠. 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네 개가 빠져야 돼요. 네 개.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 3점 정도. 자, 다시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갈게요, 여기서. 자, 3T 출발, 제자리. 자, 그러면 3죠. 반칸, 반칸이 빠져야 돼요. 총 3 빠져야 돼요. 1T 뭉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떨어진 1T는 돈은 1T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힘을 약간 뺀다든지 아니면 약간의 상담만 주시면 거꾸로 돌게 돼요. 1T라는 거를 자, 타격을 주고 한번 쳐볼게요. 돌죠. 그죠? 도는 게 맞는 시스템이니까. 근데 더블 쿠션은 거꾸로 돌아야 되잖아요. 자, 1T을 칠 때 힘을 살짝 빼주시는 거예요. 너무 빼세요. 자, 그냥 힘을 똑같이 가고 상단으로 갈게요. 제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자, 중에서 상단을 약간 쓰고, 똑같이 갈게요. 이렇게 더블쿠션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짧은 쪽도 마찬가지고. 이 경우는 원팁 제자리죠. 원팁을 두고 절반을 치게 되는 제자리예요. 하나, 두 개가 빠져야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을 치지 마시고 두 개를 하나 빼주시면 그래서 빼죠. 그렇죠? 자, 절반이란 8분의 4라는 마이너스 1팁이잖아요. 두 개를 하나 빼고 회전을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그럼 무회전은 3개가 된다니. 그래서 무회전 3개의 힘을 빼서 네, 쳐주시면은 더블쿠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더블쿠션으로 칠수가 있는데, 네, 8분의 3인데, 그냥 편하게 3분의 1이라고 해도 별 차이는 많이 안 나요. 암보다 조금 얇게. 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좀 확률이 떨어지긴 하지만 여기가 무회전 1팁, 2팁, 3팁이죠. 한 칸 더 가면 맥시멈 회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상도 갈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자기 재량권 하단의 장점과 힘을 알고 계시면 물론 되지만 확률이 떨어지는 수준. 근데 맥시멈까지는 다 똑같이 갑니다. 2팁, 1팁, 2팁, 3팁, 맥시멈팁. 맥시멈팁은 당점 아시죠? 중심에서 맨 왼쪽 주시고 거기서 한팁 내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출발이 여기죠? 근데 이 목적부를 맞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거잖아요. 제자리인 거죠. 그럼 절반에 맥시멈 당점으로 학국이기 때문에 요것만 기억하세요. 1포인트, 1.5포인트 이걸 출발하는 이 범위 내에서 무회전 절반을 치면 무조건 출발하는 곳으로 제자리 온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비밀이에요. 절대 이거 잘 안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하더라고요. 네. 준비하시니까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학습을 준비할게요. 고맙습니다. 네.